안녕하세요. 오토스텔 14%, 아르테리아 15만 1마리를 사냥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비포 애프터 결과가 없는 애프터만 있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비포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비포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오토스텔 14%, 15만 1마리 결론은 993.3마리당 솔 에르다 조각이 하나 나왔고요. 10.4만 마리당 1기운이 보이고요. 젬스톤 1293.1마리당 1개고요. 주문의 흔적 41마리당 1개, 84.2마리당 1개, 3만 마리당 1개, 55.7마리당 1개 술록에 오르고요. 그다음에 황혼의 이슬 56.5마리고요. 그 다음에 아획으로는 총 아획은 저는 아획 246%입니다. 아획의 영향력 0%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획은 오토스 1% 최소 0.5 이상은 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실 겁니다. 14%는 최소 7% 이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스틸이 정말로 기운이 나 조각이나 기운이 떨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이럼이 없어 원킬이 나면 원킬에 조금 안 되니까 시원하게 답해 볼게요. 요 정도 빼면 되지 않을까요? 나온다는 첫 번째 검증. 자, 여기서 나옵니다. 3, 2, 1 나왔습니다. 근데 스킬 때문에 안 보이죠. 오케이, 기운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오, 왼쪽에, 방금 왼쪽에. 이때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지나가면서 나왔나? 여기 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지나가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서 나왔다. 때리면서. 자, 보십시오. 나옵니다. 기가 막힌 명장면, 명장면. 드디어 나옵니다. 명장면. 때리자마자 기운이 하나 나오는 모습이요. 또, 메인. 메인 나와야죠, 메인. 메인. 조각이 나오는 모습까지. 이야, 깔끔, 깔끔, 깔끔. 오토스틸, 기운과 조각이 나온다 라는 결론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